아련한 아래 하늘을 보며 그리움 같은 너의 조각들 보고파 하며 널 볼 수 있을까 그립다 하며 꿈처럼 한 번쯤 널 마주칠 수 있을까 길어진 내 그리움에 힘겨운 나였지만 그걸로 이제 나는 됐어. 와. 괜찮아. 와. 여기 써 있는 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노래에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애잔함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게 연습을 해서 나오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로 뭔가 노래를 느끼면서 부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진실된 보컬을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잘 공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끄듬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로 인해서 오는 안정감이라든가 어떤 가사의 전달이라는가 그런 것들 굉장히 좋거든요. 노래 정말 잘하세요. 잘해요. 근데 그게 끝인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저 또한 저도 발라드가 전문인 가수인지라 거기에 대해서 오는 어떤 부담이나 스트레스들이 고민이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냐면 소리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감정이나 어떤 기교나 이런 것들은 살면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하고 발성을 연습하면 실용음악과니까 분명히 소리 자체에서만 오는 그런 감동도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 감정을 막 따라해야지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소리까지도 한번 집중해보면 실력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